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날씨 좋습니다, 오늘. 네. 자, 이제 중계 실무 파트에서 우리 오늘 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재는 어디를 펴두시냐면 418페이지고요. 첫 시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두 문제가 출제되지요. 두 문제. 왜냐면 민법에서 한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418페이지. 아, 418페이지 11번까지 했어요? 23번까지 했다고요? 4번까지 했어요. 많이 했네요. 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할 차례인 줄 알았더니. 네. 자, 그러면 21번 가시겠습니다. 426페이지네요. 21번 문제.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최우선 면허권이 있다. 있습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된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비록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최우선 면허권을 인정 못 받죠. 임차권 등기 해놓고 이사 간 사람을 보호하려는 장치죠. 새치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최우선 면허권이 없다는 뜻. 1번 틀린 거죠. 소액 보증금은 우선 변제의 범위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준이 동일하다. 그렇습니까? 소액 임차인이 있잖아요. 지역에 따라 틀리죠? 우리 암기 안 했었습니다. 암기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서울이 어쩌고, 그 다음에 무슨 과밀억제 권역이 어떻고, 뭐, 광역시는 얼마고, 그런 게 다 다르죠, 지역마다. 네, 그래서 2번도 X. 3번.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임대차 기간은, 2년 미만의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1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그럼 1년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은 2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도 1년 했을 때 임차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년만 살고 나가겠다고 1년을 주장할 수 있죠. 임차인만큼은. 요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임차인만. 이렇게 최근에 어떤 분이 상담 전화인가 문자를 주셨는데, 주택임대차 계약을 예를 들어서 3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1년 있다가 직장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보증금을 빼달라고 한 겁니다. 1년 있다가. 계약은 3년 했는데요. 그러면 이때 1년 있다가 이사 가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1년 있다가 나간다고 하면 의무가 없어요. 임대인은. 다만 사정이 그러시다고 하니까 제가 부동산에 내놔보고 나가면 빼드릴게요. 이렇게는 할 수 있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주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호의. 호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호의죠. 이건 법적 의무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월세 사는 경우에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만에 이사 갈 일이 있어서 주인 보고 부동산을 좀 내놔주시고 좀 빼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부동산에 내놔볼게요. 했어요. 그런데 세가 안 나가고 6개월 있다가 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 내야 되나요? 내야 되는 거죠. 나중에 6개월 있다 나갔는데 그때 보증금을 빼주면서 6개월치 월세를 공제하고 빼주니까 그동안 월세 안 냈겠죠, 임차인이.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임차인이 이런 나쁜 주인이 있냐고 하면서 막 흥분하신다고. 근데 그 말이 뭐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임대인은 원래 빼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나간다고 한 시점부터 나간 시점까지 월세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그죠? 그런 분쟁이 많이 생겨요. 월세로 살 적에요. 자, 그 다음에요. 4번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임대차 관계는 어떻게 해요? 종료됩니까? 보증금을 갖다가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대차 기한이 끝났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임대차 관계는 뭐예요? 존속. 반대로 쓰고 있죠? 그렇죠? 예, 존속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년이 끝났어. 근데 주인 보증만 빼줘. 갈 데도 없어. 살잖아. 그러면 기간 끝나고 났을 때 그 이용에 관련된 월세 같은 거 줘야 됩니까? 임대차 관계에 존속한다며. 월세로 살고 있다. 뭐 이렇다고 한다면 주는 거 맞아요. 대신에 보증금을 갖다가 못 빼주는 상황이니까 방에 안 나가서 못 빼줍니다. 그럴지언정 일단 종료가 되면 빼줄 의무가 있으니까 빼줄 때까지 이자가 발생하겠죠. 이자. 안 빼준 기간 동안에 그러면 그 이자하고 월세하고 이게 상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살다가 보증금 받아서 나가는 게 일반적이다. 네? 현실은 그렇게 되고 거기도 분쟁이 꽤 많아요. 실무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5번. 일시 사용으로 해야 하는 임대차가 명백했을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받지 않는다. 맞죠. 정답이 10조 5번? 네. 또 넘어갑니다. 23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응? 했어요? 그럼 도대체 안 한 게 뭐예요? 24번까지 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21번 안 한 거고. 아. 그럼 25번부터 할 차례네요? 아. 젠직 말씀하시지.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요번 시간에 하는 거네요. 네.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25번입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을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임대차, 상가입니다. 등기가 없어요. 근데 상가 점포를 인도받아서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맞는 얘기죠. 2번. 을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대항력만 갖추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 보증금 전부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어때요? 소액 상가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 보증금 전부를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전부 아닌데 보증금 전부가 아니고 보증금 중 일정액. 그죠? 보증 중에서 법이 정한 일정 금액. 그래서 그걸 최우선 면제 받게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옳지 않은 게, 대항 요건을 갖췄단 말입니다.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이라는 대항 요건. 그리고 이분이 소액에 들어가면 최우선 면제권을 인정받는데, 그러려면 그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을 늦어도 경매 등기 전까지는 갖춰야 되겠다. 경매 등기 전까지는 대항 요건을 갖췄을 때 최우선 면제권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항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도 다 최우선 면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 이걸 갖췄어야지 최우선 면제권을 보장받는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보장받는 것은 이 소액 보증금 전부를 보장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뭐예요? 일정액을 보장받는다. 이런 거니까 두 군데가 틀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도 틀렸고 보증금을 이것도 전부를 보장받는다가 틀렸죠? 일정에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3번 을이 소액 임차인일 때 건물가액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가지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습니까? 3분의 1 범위 안에서가 아니고 2분의 1. 주택도 2분의 1, 상가도 2분의 1, 소액 임차인의 몫이요. 4번. 갑과 을이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갑과 을 모두 그 기간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1년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했을 때 그 기간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임차인. 여기서 을이죠. 을. 갑이 나오면 안 되죠. 임대인은 그거 주장할 수 없죠. 임대인은 1년 무조건 각오하셔야 된다. 이 뜻이죠. 갑이 나오면 틀리고. 5번. 을이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받으면 본 상가 건물의 경매 시 배당에서 후순위 물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확정 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권이 생기니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문제는 상가 임대차이기 때문에 확정 일자를 어디서 받아요? 주민센터가 아니고 세무서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틀린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확정 일자를 받으면 틀렸죠. 이거 상가인 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답은 1번. 26번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임차 상가 건물을 점유하고 사업자 등록도 계속 유지하셔야 되겠다.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을 쭉 유지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폐업을 하거나 점포를 비우거나 그래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2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관할 구청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임차 상가 건물이 경매되면 그 순위에 따라서 보증금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아까 비슷한 거?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는 건 맞는 건데, 어디서 확정일자 받으셔야 돼? 관할 세무서장. 구청장 아니죠? 그것 때문에 틀렸고. 3번.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명령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4번.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차임은 어떻게 해요? 지불해야 된다. 아까 주택하고도 똑같은 원리요. 5번. 상가 임차인이 3개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어떻게 해버릴 수 있죠? 거절해버릴 수 있다. 거절 사유 중에 3기 연체 그런 거 있었죠. 자, 이번엔 27번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 보증금이라고 해가지고 보증금이 일정 규모 이하일 때 적용되는 게 원칙이죠. 그걸 갖다가 적용 보증금, 우리끼리 할 때는 이하 보증금, 이하 보증금. 그래서 서울 지역은 얼마 여야 됩니까? 그래야 적용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서울 9억이야. 과밀역제 권역과 부산은요? 6억 9천이야. 그죠? 광역시나 세종시 이런 데는요? 5억 4천 이렇게 되고.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건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969 969 6954 이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온 온도 같기도 하고 아이간 37도 정도 된 것 같기도 하고. 예. 지난주에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오후에 여기 있는데 조사가 나온 거예요, 여기. 아니 그 공무원이 두 명이 나왔더라고. 그 제대로 이걸 하고 있는지.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QR코드로 찍어야 되는데 저는 안 찍었어요. 발열 검사도 안 하고. 저기 없잖아요, 저기 명부에. 그래가지고 안에 딱 있는데 밖에서 공무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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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잘못되면 과태료에다가 막 이거 폐쇄 뭐 이런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나가지고 마스크를 딱 끼고 화장실을 가는 척 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 갔다 보니까 가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와가지고는 QR코드도 찍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근데 우리 이제 큰 놈 중학교 가는데 중학교에서 그 놈이 막 이제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잘 안 지킨대요. 안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어컨을 틀게 되면 창문을 다 이렇게 닫는대요. 학교에서. 근데 원래는 이게 공기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막힌 공간에서는 환기를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보통 에어컨을 틀더라도 그냥 창문은 몇 군데 이렇게 열어서 환기가 되도록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거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거리두기 있잖아요. 거리두기. 전혀 안 지킨 애들이 뭐 그런 게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막 논이라고 정신없지. 거리두기는 요 팍 뭐야 뭐야 하면서 다 붙어 살지. 근데 그것도 잘 안 지켜지는 거고. 안 지켜지는 게 꽤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좀 신경 써야 돼. 근데 워낙 아직은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 환자, 그러니까 뭐죠? 그걸 갖고, 그러니까 뭐지? 그 코로나 그런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 중에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그렇지. 조금 이게 조금 확산되고 그러면 그냥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텐데, 그 근본적으로 이제 환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좋게 좋게 넘어가고 있는데, 하여간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올 때까지. 하여간 37도 정도 되시죠, 여러분? 37도입니다. 여러분 온도는 몸의 온도 몇 도예요? 36도 5 그럼 안 돼. 37도에 무조건. 69, 54. 응? 69, 69, 69, 69, 54. 나는 37도입니다. 이렇게 금방 생각해낸 겁니다. 그냥. 37도. 자. 이거 뭐야?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임대차 기간 중에 사정 변화로 인해서 보증금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 종전 보증금 차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간에 임대차 그 보증금이나 월세 올릴 수 있죠? 올릴 때는 5%를 넘지 못한다. 이건 주택도 그렇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만 5%로 제한을 받아요. 기간 동안만. 상가는 갱신 요구를 통해서 보장받는 10년 동안 5%예요. 차이죠? 주택은 계약 기간 2년이다 그러면 2년 동안 5%를 넘지 못한다는 거고 상가는 계약 기간을 2년 해도 갱신 요구를 통해서 보장받는 10년 동안 올릴 때 5%를 넘지 못한다. 이런 뜻이야. 그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그 기간 전체적으로 올리는 게 총 5%냐? 그게 아니에요. 올릴 때마다 5%를 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년 안에는 못 올려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올리면 1년에 한 번씩 5%씩 올릴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되게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법적으로는 그렇다. 현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3번.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기 연체가 아니고 3기 연체. 4번. 임차인이 상가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도 대항력이 생긴다. 맞죠? 5번. 상가 건물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한테 쫓아가서 현황서 및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이해관계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디 쫓아가서 정보 제공 요청하는 것입니까? 관할 세무서장.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시면 안 돼요. 세무서에 가서 정보 제공 요청. 주택에 있어서는 정보 제공 요청을 어디 가서 정보 제공 요청하게 된 것입니까? 주택은. 상가는 세무서 가서 정보 달라고 한다며요. 이해관계인이. 주택은 어디 가서 정보 달라고 하는 겁니까? 확정일자 찍어준대. 확정일자 부여기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다양할 수 있죠. 등기소, 공증사무실, 주민센터 이런 식으로 찍어준대. 근데 상가도 확정일자 찍어준대요. 근데 상가는 확정일자 찍어준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어디요? 세무서. 그래서 5번은 맞는 거. 자, 29번 가보실게요.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 임차인의 환산 보증금이 9억 원인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확보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9억 원이에요.
그러면 대학 요건을 갖췄어요. 그러면 대학력을 추천할 수 없나요? 9억 원이면. 있어요. 9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9억 이하잖아요. 서울이 서울 아닌가요? 그러면 대학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쵸? 그쵸? 9억 원은 근데 밑에 해설을 보면 이 출제하신 분이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아. 밑에 해설 1번 한번 읽어보세요. 해설 1번 보면 초과하는 경우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걸 갖다 초보, 초보. 우리끼리는 초보라고 했어요. 초과 보증금. 초과 보증금의 경우에 인정받는 거 다섯 가지 남겼었죠? 자, 왕 초보가 세 표 차이로 대권을 갱신했다. 왕 초보가 세 표 차이로 대권을 갱신했다. 이게 초과 보증금의 경우에 적용되는 거야, 예외적으로. 자, 3기 연체 시 해지. 표준 서식을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다. 요거. 대항력. 요거잖아, 지금. 그 다음에 권리금 보장 규정. 이건 뭐예요? 갱신 요건. 그럼 초과예요? 그럼 딱 9억이에요? 그러면 이건 초과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9억 이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외로 이하, 초과, 미만, 이상 이거 잘 못하는 사람 세상이 많아요. 해설을 1번처럼 달면 안 되는 거죠. 9억이니까 9억 이하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대항력은 없는 거지. 아, 대항력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있는 거지. 예. 말도 잘못하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1번처럼 해설 달 게 아니잖아요. 한 10억 하면 1번처럼 해석 달아요. 10억, 10억. 예? 그 다음에 2번.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상의 권리금 계약이란 임차인과 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응? 전차인 안 나와. 임차인과 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권리금 계약은 누가, 누구랑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지, 신규 임차인. 전차인이 아니고,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전차인 나오면 안 되겠죠? 3번.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사하는 행위 등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렇게 권리금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그때는 신규 임차인을 언제까지 임차인이 데려갔어야 됩니까?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죠? 1개월. 1개월 전 아니라고요. 이건 출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종료 시까지. 틀렸죠, 그래서? 1개월 전까지가 틀렸다고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여기 나오는 건 어떤 거예요? 갱신요금. 임차인의 갱신요구는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 갱신요구. 근데 권리금 보장 받기 위해서 신규 임차인을 데려가야 되는 시기는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요? 종료시까지. 그죠? 네. 자, 그 다음에요. 4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권리금 적용 규정을 규정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적용되지 않죠. 권리금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어요? 대규모 점포. 그다음에 또요. 준 대규모 점포. 조문대로 나올 거니까. 그다음에 국유 재산. 또 적용되지 않는 거요. 공유 재산. 서울시 재산 이런 거요. 이건 권리금 보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초과 보증금 어때요? 초과 보증금 초보, 초보, 초보한테는 권리금 보장 규정이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초보
권리금 보장 규정 적용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전통시장 권리금 보장 규정 적용됩니까? 네. 돼요. 전통시장 보호가 되고 보호가 안 되고 권리금 보장 규정.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개 차임액에 달한 때는 해지할 수 있다. 요게 정답이죠? 자, 넘어갑니다. 또 30번 틀린 것을 써냈습니다. 1번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생긴다. 그쵸? 자, 2번 임대인이 차임의 증액청구권을 행사할 때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12 금액을 100분의 12의 금액을 증액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100분의 5죠. 5%. 5% 넘지 못하죠. 12%를 증액할 수 있다? 못해요. 3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어떻게 하는 걸로 봐요? 존소.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했을 때, 무단 전대. 그러면 이럴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맞습니까? 무단전대니까 거절사유가 되는 거죠? 5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지. 그래서 5번도 맞고, 틀린 건 2번이죠? 네. 31번 가시겠습니다. 아이고, 박스 문제에다가요. 보니까 개업공인회사 갑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령에 적용을 받는 을 소유의 건물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31번 첫 번째 점, 을과 병이, 을이 임대인, 병이 임차인입니다. 임대인, 임차인을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 병은, 병이 누구게요? 임차인. 그 기간의 위험을 추정할 수 있다. 병이니까 맞죠? 그렇죠? 을 나오면 틀려버리고. 두 번째, 병이, 임차인 병이 2개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을 때 병은 을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2기가 아니고 3기. 자, 세 번째, 병은 임차권 등기 변경 신청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을이 임대인이죠,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주택도 그랬었죠. 4번, 네 번째, 임대차 계약 종료 전 병이 갱신의 요구를 해왔을 때, 병이 했어요 지금, 임차인이. 을은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함을 이유로 해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거절 사유 중에 철거 재건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게요, 기출문제인데 이걸 좀 수정을 해 놓으셔야 돼. 근데 여기는 이제 기출문제 그대로 실어놨네요. 왜 그런가? 철거 재건축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거절 사유가 안 됩니다. 응? 거절 사유에 들어가려면 철거 재건축하려고 그래요. 플러스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재건축 계획을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고지를 했거나 사전에, 아니면 그런 건 아니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철거시켜야 되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다른 법령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철거를 시키는 경우이거나 법령에 근거하거나 이랬을 때는 철거 재건축을 합니다 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이 거절 사유에 해당이 되려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점처럼 이게 더 들어갔어야 돼.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해놓고 거절 사유다 하는 것은 옛날법 내용이에요. 옛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옛날법, 이게 생기기 전에 그 당시 기출 문제입니다. 그건 이제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고쳐놔야 된다. 이런 걸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요런 거 아니면 요런 거 아니면 요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건 맞다고 해주시고요. 틀린 것은 몇 개냐 그러면 한 개죠. 한 개. 두 번째 거. 자, 오른쪽 32번 가십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람을 잘 보셔야 돼. 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맞습니다. 요걸 갖다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그러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나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출제하신 분이 임대인, 임차인 바꾸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맞고요. 2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개 차임액에 달한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어때요? 세 달치 월세가 밀렸다면 해지 사유 맞죠?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요 감정평가하는 절차, 기준 요걸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국장이에요. 연달아 4번도 마찬가지. 국장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 누가 만들어요? 국장이. 그죠? 두 개나 맞습니다.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그런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지금 435페이지입니다. 임차 건물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권은 임차 건물이 매각이 되면 소멸하게 된다. 엉터리죠? 다시 한번 잘 나옵니다. 5번. 주택도 이런 조문이 있고 상가도 이런 조문이 있어요.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했어요. 배당 요구했어도. 근데 원래 이 사람이 뭘 주장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대항력. 그러면 경매가 실시돼서 배당을 다 못 받은 이 사람은 못 받은 돈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죠? 대항력을 마저 주장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럴 때는 임차권은 아직 뭐요? 소멸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지금? 5번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조문이에요. 그래서 5번 틀리고 자 34번 가보실게요. 갱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다. 들어줘야 되는 거. 자, 2번 갱신 요건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제외한 전체 임대차 기간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어때요? 10년. 5년이 아니고? 10년. 한 군데 더 틀렸는데요. 제외가 아니죠.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포함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두 군데가 틀린 겁니다. 뒤에를 10년으로 냈으면 어쩔 뻔했어요. 맞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자, 3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차임과 보증금은 증액할 수가 있다. 그렇죠? 갱신이 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한 걸로 봐요. 그렇죠? 다만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년. 1년. 기간은 묵시적 갱신이 되면 상가는 1년. 주택은 묵시적 갱신이 되면 몇 년? 2년 이렇게 되죠.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전 임대차 조건하고 같은 걸로 보는데 대신 차임이나 보증금은 올릴 수 있는 거죠. 감액할 수도 있나요? 네. 감액할 수 있다. 감액할 때는 5%를 넘게 감액할 수도 있나요?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감액은 제한이 없어요. 올릴 때만이 못 올리게 하는 거죠. 그죠? 주택 상가 동일합니다. 자, 4번. 3개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 어때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 맞죠? 거절 사유 중에 3기 연체인. 5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건 행사 기간에 인해서 임차인을 대위해 갖고 임대인 보고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5번이 참 자주 나왔던 거예요. 전차인은 갱신 요건이 있습니까요? 전차인은 갱신 요건 자체가 없어요. 다만 임차인이 갱신 요건이 있으니까 임차인의 갱신 요건을 대위 행사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전제는 임대인의 동의 얻어서 적법하게 전대차가 이루어졌을 때 한해서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차인 나오면 두 단어를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임대인은 뭐예요? 동의. 또 하나는 임차인은 뭐예요? 대위죠.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을 때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직접 임차인이 대위하지 않고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X입니다. 또 직접 행사가 아니고 뭐가 맞는 말이에요? 대위 행사. 지금까지는 거의 맞는 말로 나왔습니다. 틀린 말로 나온 적이 없어요. 솔직히 이거 예상 문제입니다. 이거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땡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틀린 것은 2번이요. 37번 가보실게요.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은 상가 건물가에게 2분의 1 범위에서 주장할 수 있다. 2분의 1 소액. 맞죠? 자, 2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영업용 건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의 보증금액 이하의 상가 임대차에 적용된다. 응? 모든 영업용 건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이게 뭐예요? 적용보증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하 보증금. 그죠? 969, 969, 6954 그거 나온 거 있잖아요. 37도까지. 자, 그런데 서울에서 보증금 2억의 월세가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환산하면 얼마입니까요? 4억이죠.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근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 거짓말. 3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권을 갖추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이 경매 등의 경우에 그날부터 후순위 물권에 우선해서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때요? 어디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돼? 그래야 우선 면제권이 생기는 거야. 관할 세무서 가서 받으셔야지 주민센터 등기소 이런 건 아니겠죠? 4번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에게 지겹네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거절할 수가 있다. 이익이 아니고 삼지죠? 예. 5번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그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날이 아니고 다음날부터 이렇게 되죠. 우리 지금 요 그 문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문제 지금 양이 엄청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수업 시간에 풀어본 것만 풀고 나머지는 안 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풀어본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데도 뭐 다른 뭐 출판사에 나온 문제집 갖고 해보는데 그것도 뭐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문제집만 세 권 강의하는 데가 세 군데야. 달라 문제집이. 근데 그래도 이거 낫습니다. 이게 문제집이 양이 많아서 그렇지. 한 군데 출판사는 도대체 이게 선생님이 문제 낼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해명하다가 시간 다 가요. 문제집이 워낙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마 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문제집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렇더라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건 훌륭해요. 이거 이 문제집은 물론 제가 훌륭한 문제만 골라서 풀고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고른 문제는 거의 기출 문제 위주로 고르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자 이제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러분이 경기를 일으키는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39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되겠다. 항고할 때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죠? 그 항고 보증금은 10%죠? 뭐의 10%입니까? 매각대금. 매각대금이 낙찰가입니다. 낙찰가의 10%죠. 이렇게. 맞는 겁니다. 2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지금 이게 뭐냐면요. 여기가 지금 매각을 실시하는 매각기일이고요. 여기가. 요 날을 매각기일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높은 금액을 써내냐.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있다가 법에는 일주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각 허부 결정을 하게 되고요. 허가할 건지 불허가할 건지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는 날을 매각 결정기일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는 위에 매각 실시하는 거기는 입찰 들어오는 거니까 누가 높은 금액을 써내냐 이걸 경쟁하는 겁니다. 위에 건.
거기서 요게 들어올 때 매수 신청 보증금은 입찰 들어온 사람이 거는 돈은 계약금처럼 10%죠? 네, 뭐의 10%인가 이 말이지. 뭐의 10%예요 지금?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고, 여기 매수 가격이라고 나왔죠? 매수 가격이 아니고 뭐예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번 틀렸죠, 그래서?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허브 결정을 할 때요. 허가 날 수도 있고, 불허가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불허가 나면, 허가 나면 또는 불허가 나면 여기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항고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항고는 언제까지 하셔야 되느냐. 일주일 내에 항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주. 이것도 일주일 내에 항고. 일주. 근데 이때 이제 위에 허가 결정 나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항고할 때는 항고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항고 보증금을 갖다가 공탁하도록 합니다. 공탁. 그 항고 보증금 공탁할 때는 10%를 공탁합니다. 뭐의 10%인가요? 바로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다. 맞죠, 이거? 여기는 최저가고 여기는 매각 대금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고 요거 내는 방법은 현금, 자기합수표, 그 다음에 지급이탁 계약체결문서라고 해서 경매 보증보험 증권까지 인정이 돼서 세 가지입니다. 항고 보증금을 공탁할 때 이 공탁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금전하고 지금 나와 있죠?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하고 동그라미 1번에 나온 거 그렇죠? 두 가지. 3번 매각 부동산 위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어떻게 됩니까? 소멸. 저당권은 다 죽는 겁니다. 배당에 줄 서요. 그리고 4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이게 한 묶음이에요. 임차권은 저당, 압류, 가압류채권 요거 한 묶음이에요. 저당, 압류, 가압류채권이 말소 기준이에요. 거기에 대항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러잖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따질 것도 없이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된다. 기본 원칙이 그래요. 기본 원칙이. 물론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대항할 수 없으니까 소멸하게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얘기한 저당 압류 가압류채권이 말소 기준 거기에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앞에 나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말소 기준보다 뒤에 온다는 거예요. 밑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5번 낙찰자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맞습니까? 매각의 목적인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 취득한다. 그 뜻이죠? 맞는 거죠. 틀린 건 2번. 자, 40번 한번 골라보십니다. 40번. 자, 처음에 경매 절차 1단계 어떻게 시작되냐면, 경매 등기. 경매 신청에 따른 경매 등기. 여기서부터. 경매 신청이죠. 그럼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 절차가 뭐냐면, 두 번째 절차가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를 띄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매각 준비.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언제 매각할 테니까 들어오시오라고 매각 공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주 뒤에 매각 실시. 매각길에. 그리고 나서 1주 뒤에 매각 허브 결정. 허가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돈 내야 되겠죠. 그래서 7번이 대금 납부. 대금 납부. 돈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나눠 가져야 하는 거죠. 요게 배당.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이 뭐냐면 등기부 정리해야 되죠? 이전 등기. 촉탁에 의한 이전 등기. 이렇게 되죠. 등기. 마지막이 또 뭔가. 마지막이 점유 이전을 받는 걸 뭐라 그래요? 인도. 10단계죠, 이렇게. 기출문제입니다, 요 40번이. 그러니까 첫 번째 가로 안에 뭐가 가야 됩니까? 첫 번째 가로. 경매 신청에 따른 경매 개시 결정, 경매 등기. 요거 다음에.
배당 요구의 종기를 잡아서 공고하는 거잖아요. 그거 있습니까? 배당 요구 종기 어쩌고저쩌고가? 그게 두 번째 들어가야 됩니다. 디귿번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매각 준비죠. 팔 준비합니다. 매각 준비. 매각 준비 있습니까? 리얼번이죠. 그 다음에 또요. 공고. 그 다음에는 공고라고 나와요. 깁니다. 거기 보면 매각 및 매각 결정일의 지정 공고 통지. 다시 한번 매각 및 매각 및 매각 결정일의 지정 공고 통지.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저는 공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고만 이렇게 쓴 겁니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고 공고하고 통지해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공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매각실시죠. 매각실시가 미음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매각실시하고 끝인가. 그 다음에 허브결정. 그죠? 허브결정 절차. 이렇게 보죠 지금? 예.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암기한다기보다는 봤을 때 이제 저 앞쪽 부분 뒤에는 쉬워요. 여기서 매각해서 허가 결정 나고 돈 내고 돈 나눠가지고 등기 정리하고 뭐 이렇게 공고부터 여기까지 쉬운데 앞쪽에서 이제 보면 예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순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경매 신청하죠. 그 다음에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하죠. 그 다음에 매각 준비하죠. 그 다음에 공고죠. 공고. 그래서 요 네 글자를 신배준공. 요 뒤에는 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면. 그래서 앞에 네 가지를 신배준공. 새 배를 준공했다고 해요. 만들었다고 해요. 신배준공. 요 네 글자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암기할 것도 없지만 새 배를 준공했다. 신배준공. 얘하고 얘가 이런 것들이 혼동돼요. 신배준공입니다. 하여간 뒤에는 뭐 상식적으로 하시고 신배준공. 정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자, 쉬었다가 41번부터 할 텐데요. 칠판을 갖다가 제가 아주 힘들게 적었어요. 그대로 놔두시고.